정말로 자신의 꿈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장인들이 많이 있는데요. 아버지의 꿈을 다시 이어서 자식들이 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저희가 좋은 분들을, 셀러분들을 알게 되어서 이 여름비가 촉촉촉촉 내리는 이 여름에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좋은 곳에 이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모스가든 장터를 열게 되었습니다. 올 가을에도 또 이렇게 성공하면 좋겠습니다. 기부가 되는 그런 좋은 일에도 쓰이기 때문에 좋은 셀러들을 위해서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물건을 사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이팅합니다. 모스가든 장터 화이팅! 나의 밤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. 마마로 오픈한 지 언제 됐죠? 5년 돼가요. 5년 됐어요. 5년 됐어요. 애월로 가면 정말 정말 좋은 그런 레스토랑이 그 빵집도 있고 아주 아름답고 맛있는 케이크 있어요. 제주도 오세요, 마마로. 감사합니다. 마마로 화이팅. 그런 건 없고 그 냄새를 나게 하는 거죠. 그 향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JD의 프라그랜스를 사용하세요. 어떤 사람까지도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박유당입니다. 저희는 40년 부모님의 박물관 역사를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한 7년 동안 이렇게 예쁘게 브랜딩을 해서 제품을 가지고 나온 업체고요. 100% 국산 참기름,
들기름 가지고 또 더해서 복식의 로스팅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로스팅하는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. 판교에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만든 참기름, 생제기름 이용해서 요리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막 다양한 미숫가루 상품들을 통해서 음료도 제공하는 그런 구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2대가 또 3대가 이어나갈 수 있는 브랜드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느리메미역 정성이를 갖추고 추구하는 부엉이 국간이라고 합니다. 이제 대표 제품으로는 이제 간장류하고 조청류를 제조 유통하고 있는 회사고요. 일단 막간장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부엉이 국간의 시그니처로서 과일, 건어물, 채소, 약재 30여 가지 원물로만 직접 다려냈기 때문에 감칠맛이 굉장히 좋아서 집에서 조림이나 볶음 요리 하실 때 다른 조미를 첨가하지 않아도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정말 맛있거든요. 집에서 이렇게 비유만 드셔도 좋고요. 프라이만 하나 더 얹으시면. 여러분들의